그러면은 네 그거 밥 먹고 뭐예요? 밥 먹고 일단은 저도 되게 게스트 방송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일단은 밥 먹고 그러고 뭐 토크온을 할까요? 게임은 좀 아닌 것 같아. 게임은 아닌 것 같아. 말고 보쌈 시킬게요. 아 보쌈 시켜 보쌈. 족발 말고. 뭐 그래요. 일단 뭐 밥 먹고 그러고 얘기합시다. 얘기하고 술 먹방은 이 랴옹이님이 지금 이제 그 금요일 전까지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치료 중인 게 있어가지고. 뭐 토크온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요즘 그거 유튜브에서 유행이던데 시청자 얼굴 평가. 아 맞다. 아까 그걸 생각했었죠. 시청자 얼굴 평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누가 사진 보내주세요? 시청자분들이죠. 이게 다 2,600명 지금 보고 있잖아. 어디요? 여기 저... 나와요 여기. 아 네. 저거요? 지금요? 네. 2,600명이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본다고 생각했습니까? 조금요. 한 100명? 아니 그래도 한 500명? 방송 오래 하셨다니까. 네 그 정도. 제가 그 랴옹이님이 지금 24살이니까 내가 랴옹이님 나이에 방송 시작을 했어요. 13년째입니다. 나 11살. 본인 11살. 네. 뭐가 좋다고 실실박이에요? 저 그때 구몬했어요. 구몬 시작했어요? 네. 그랬구나. 그 뭐 본인 하는 게임이 롤이죠, 롤? 다 해요. 네, 롤 많이 해요. 롤 해요, 롤. 게임. 아, 롤. 네. 롤 한다고?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 롤 하고, 그, 유튜브는 좀 볼 거 아니에요? 네. 뭐, 누구, 뭐, 유튜브 어떤 거 봐요? 가제맨. 가제맨. 네. 가제맨이라는 그 유튜버 분이 이제 롤 하시는 거예요? 네. 가제맨. 가제맨님이 제가 잘 몰라요. 예, 그 뭐 하시는 분인지 그 처음 들어봐갖고. 가제맨님 말고 또 혹시 또 있을까요? 전 침착맨님을 알아요. 랄로. 아 랄로님 유명하죠. 그러니까 완전 그 롤 하시는 남자 스트리머 분들을 보셨네. 두 분만 보고 롤은. 다른 거는 동물농장 봐요. 아 동물농장. 네. 동물 좋아하는구나. 네. 애니멀 바 이런 거. 어,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동물. 레서 팬더 알아요? 네. 레서 팬더 걔네들은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세상에서 그냥 존재 이유가 귀여우려고 존재하는 애들 같아요. 레서 팬더가 그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에서 로켓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되게 외모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걔네들 멸종위기예요. 걔네들이 짝짓기를 안 한대. 관심이 없어 서로 그 성적인 그거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레서 팬더끼리 짝짓기한 영상을 찍어서 야동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육장 안에서 이렇게 막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알았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진짜 팬더도 그렇다던데. 그러니까 약간 그 레서 팬더잖아요. 그러니까 팬더 종류들이 서로 이제 저기를 잘 안 하려 그러는데 짝짓기를. 코트야. 그래요? 저게 뭐예요? 그래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시청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말을 좀 길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뭐라고 하는 거죠. 아. 아 짝짓기 얘기를 한 게 불편했나봐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 동물 좋아한다길래 나도 동물 좋아하거든요.
또 좋아하는 동물 또 있어요? 저요? 뱀이요. 코트야. 뱀이요? 네. 세상에 막 나온 신생아 같아요. 뱀, 뱀을 좋아한다. 어떤 뱀? 비단뱀? 아니요. 저 뱀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 좀 큰 뱀들 좋아해요. 약간 아나콘다 같은 애들? 아나콘다나 비단뱀 같은 경우는 막 두께 자체가 이러잖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파충류 체험하는데 가면 항상 목에 걸어주는 그애들이 비단뱀이에요. 뱀을 좋아한다면서 뱀 종류 하나도 모르는 당신이 좀 굉장히 좀 뱀 이름... 어설픈 것 같아요, 리아홍이님. 뱀이면 좋은 뱀 이름 어떻게 외워요? 아니 살모사, 비단뱀, 이 뭐 저 뭐야, 에? 아나콘다, 에? 보아뱀, 볼파이튼. 내가 지금 당장 내 뱀에 관심 없어도 다섯 가지나 됐잖아요. 전 몰라요. 왜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서 뱀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냐고요? 걔네는 다 코트야. 통칭해서 뱀이라고 부르잖아. 몸에 방울뱀 살잖아. 보여드리자. 개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뭔가 좀 아는 게 별로 없으시네. 예. 네. 동물 유튜브 많이 보고. 그래요. 키우는 강아지 종은 알죠? 슈나우저요. 슈나우저. 슈나우저가 걔네들이 태생이 독일인 거 알아요? 네. 예. 그것도 알아요? 네. 똑똑하네. 슈나우저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봤겠네. 유튜브에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나와요. 엄청 힘든 거 하나 강용, 있어요. 강영웅님께서. 네, 저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서운해가지고. 코트야. 도베르만, 도고, 아르헨티노 이런 거 키울 줄 알았는데. 아 느낌은 뭔가 좀 그 센치하고 되게 약간 좀 그 그런 느낌. 방송에 이렇게 출연했을 때 내가 뭐 좀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런 거 없어요? 불특정 다수들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그 말. 말로 하는 거? 음성 매개체. 그거는 말 편하게 하는데 당장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려니까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채팅이 너무 빨라요. 좀 찐따시네. 저요? 네. 제가요? 왜요? 찐따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아까 고마웠어요. 나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는 거야. 노래하는 코트 그거 말고는 모르는 거야. 내 영상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은 야옹이님은 관심 있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네. 맞아요.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관심 있는 거 제외하고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가지고 내 나이는 아냐고 물어봤지. 20대 후반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30대 초반도 말했어요. 어쨌건 제가 37입니다. 30대 후반이에요. 내일 모레 40입니다. 아니. 엄청 늙었죠? 네. 예. 네. 거짓말을 못 하는군요. MZ라 그러면. 아무튼 그랬어. 아 진짜로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렇게 보인다 그랬었어.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이제 그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좋아진다니. 그냥 사람 나이를 잘 못 맞춰요. 약간 안면 인식 장애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별로. 맞추는 거를 잘 못해요. 맞추는 거 잘 못한다? 아 근데 그거는 잘 맞춰요. 어린 애들, 성인 아닌 애들. 성인 아닌 민자는 잘 본다. 네. 민자는 민자 티가 나니까. 네. 좋아요. 그 이번에 그 아무튼. 게스트 방송 할 때도 이게 오늘 연락 온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핸드폰을 분실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냐옹이님 봤을 때 냐옹이님이 나한테 뭔가 좀 합방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호의적으로 나와가지고 아 그럼 카톡 아이디 주세요. 근데 진짜 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합방 나중에 한번 하시죠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그거를 보내고 나서 다음 날에도 안 읽고 읽씹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안 보길래 좀 기분이 더러웠었죠. 그래가지고 본인을 차단까지는 아니고 대화방 나가고 그 숨김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낮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왔었는데 그 사이에 그
텀에 그 텀에 그 폰을 분실했었잖아요, 본인이. 그 전부터 없었어요. 그거도 카톡 드린 거도 제가 폰을 찾았대요. 예. 네. 그 본인 그 간략하게 내가 듣기로는 본인 생일날 예. 네. 클럽을 갔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 뭐였어요, 그럼 그게? 생일날 핸드폰을 못 찾는다고 그 경찰분한테 연락이 오고 아 그냥 범인을 못 잡는다고 경찰분한테 연락이 오고 그리고 생일날에 제 핸드폰이 버려진 거를 저기서 관리사무소에서 주웠다 받았다. 내가 좀 지루하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그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카페에서 존나 춥다 좋댔다 지금 어떻게 가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많이 춥더라고 오늘. 예. 오늘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통째로 누군가 가져갔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아이패드? 아이맥? 에어팟? 에어팟이랑 지갑이 에어팟, 지갑, 별별 거 가방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 비싼 것들 다 세배가고 그 본인 생일날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흙밭에 버려져 있는 걸 누가 주워가지고 어떤 듣도 보도 못한 구파발 서울 뭐 그쪽에서 구파발 쪽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거 핸드폰 주웠다고. 그러니까 구파발에 사는 어떤 새끼들이 그 내홍이님의 가방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가지고 놀다가 핸드폰을 갖다 버린 거죠. 왜냐면 아이폰은 확실히 그게 있잖아요. 그 보안이 좋잖아요. 본인이 팔아요. 아니면은 예? 못 팔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워갖고 그 핸드폰 꽃게야 저녁 먹으면 폰 없어진 것도 몰라. 그 보안이 좋아갖고 예, 그 핸드폰을 버려놓은 걸 이제 또 본인 생일날 주워갖고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한 거죠. 잘했어요 근데 연락을. 잘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 듣고 좀 심적으로 많이 쫄렸어요. 방송 나갈지 말지. 아, 좀 고민을 하고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네. 잘했네. 무서워가지고. 방송이 무서워요? 네. 무서운 거 치고는 너무 가오잡으면서 왔잖아요, 나한테. 처음에는 제가 뭐 그냥 똑같이 토크온이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다르죠? 현실이랑 토크온이랑 다릅니다.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 새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니터 너머에 저는 이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오잉? 이 사람이 왔네? 네. 저 사람 네네. 동일 인물이긴 한데 저거는 돈이 들어가 입금 전 후예요. 혹시 아시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이라니 나는 저 실물이랑 뭐 크게 이질감 있었나요? 솔직히 없었잖아요. 방송이랑요? 네네. 어때요? 똑같죠 그냥? 네. 봐봐 여러분들 나는 정말 그거예요. 일치에 일치월장이에요. 예. 네. 그죠? 아니, 웃음 안 해. 아 처음에 족같았는데 지금도 족같다. 아 그건 코트야. 정말 제가 족같나요? 인마 아니, 염색한 게 우리 집 말티즈 염색한 거랑 똑같네. 예. 아. 그 생각 안 했어요. 안 좋게 생각 안 했으니까 연락을 했겠죠. 네. 왜냐면 내가 야옹이님한테 야옹이님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나서 야옹이님한테 좀 약간 알랑방구 많이 꼈거든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솔직히 코트야. 좀 방송이나 실물이나 못 생겼죠? 근데 뭐 외모가 중요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외모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네. 예. 네. 외모가 족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니요. 관심 받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도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약간,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가 예. 제가 말하는 거가요. 그 아니 그 나쁜 뜻이 아니고. 아니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몰랐었잖아요, 제가요. 아, 외모를요? 아니, 그, 그 아니, 방... 유튜브 봤잖아요. 유튜브 본 것도 알려줘서 본 거잖아요. 제가 코피야. 보는 유튜브도 아니요. 옆에 여성분은 안에 내복 입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저 타투입니다, 타투. 예. 아, 이거? 예, 예. 아니, 왜 얼굴 조건형으로, 아니. 그냥 식물학적 남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코트야. 제 여자로 보이나요? 그냥 코트님 천녀처럼 생기셨어요. 속 시원하게. 아, 서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아니.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난 솔직히 야옹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야옹이는 잘 보이려고 그랬으면 야옹이님한테 좀 되게 그렇게 했겠죠? 케어를 좀 많이 했겠죠? 근데 방송이 재밌으려면은 게스트는 게스트죠. 예. 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그냥 친오빠 느낌이에요. 제 오빠는 없지만요. 느낌이 코트야. 딱 친오빠. 그냥 아우, 그 늦다리, 돼지, 관심. 조영남 친오... 반경. 뭐지? 가족? 관심사 아닌데 친오빠 느낌. 아 이제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냐옹이님을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예, 왜냐면 방송하기 전에 냐옹이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방송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먹방하고 그냥 한두 시간 하고 갈지 아니면 재밌다고 하면은 계속 진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내가 야옹이님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뭔가 노력했다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거는 좀 제가 자존심이 상하네요. 가치 없는 남자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트야. 코트는 지랄하지 마시고, 안경에 자물쇠 걸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 말이 너무 웃겨요. 안경에 자물쇠 걸고 싶다는 말이 웃기다. 저 말이 너무 웃겨요. 말 다 문 자 문장. 뭔데요? 안경 안경 자물쇠요? 아니 안경 그 문장이 너무 웃겨. 상상 안 가요? 상상했는데 이미지 프린트 다 돼요. 삐졌어 코트? 네, 삐졌어요. 아이 왜 자꾸 나를 하남자 만드십니까? 예, 네, 하남자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뭐 밥을 또 시켰고 밥 마지막 뭐 밥을 집에서 밥 먹고 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했어요? 아 먹었어요. 아침 8시 8 아니다 아침 9시요. 배고프겠네. 밥 먹은 지 지금 뭐 간헐적 단식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배가 많이 고팠겠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가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몰라요? 엄청 병신이세요? 아니 짜증나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니, 근데... 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안 고프면 안 고프다 얘기하는데 뭔가 좀 일방적인 상식선의 어떤 대답이나 제스처나 그런 느낌을 내면은 뒤지는 병 걸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특이한 척을 연병하고 특이한 척이 아니라요 코트야 제가요 받았어? 네. 그 배고... 아니 홍대식 답변 아니, 이거 힘드네 코트야. 그게 아니라요 혹시 인생의 네. 롤모델이 최강희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배고프세요? 아니, 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아니 20시간 지났는데 아 배고프세요? 배고픈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르죠. 예? 엇가 그만하세요. 엇가 그만하라고? 네. 아 이게 어떻게 엇갑니까? 아니 저 제가 부연 설명할 아 얘기해봐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밤 그 가짜 배고픔 하세요? 진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 볼래요? 알죠. 예. 근데 저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능력거든요. 배고픔도 참으면 가짜 배고픔이 돼요. 진짜 배고픔도. 근데 그걸 안 참으면 진짜가 돼요. 그러면 살이 찌죠. 네. 보자, 네. 보이잖아요. 아. 코트야. 전형적인. 대놓고. 밀리언 달러 그렇게... 베이비다. 키워주면 대박 사탕이네. 기분 나쁜 게. 대놓고 제 복부 코트야. 보고. 그러면 코트가. 제 복부 보고 그렇게 빠개는 게. 기분 안 좋은데요? 아닌가요? 네. 아, 저는 거짓 배고픔이란 게 없었어요. 다 진실로 만들었거든요. 아 이건 거짓 배고픔이야 거짓 배고픔이 하잖아요. 아, 저 근데 막상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인 거예요.
예. 네. 과호호 보일 것 같아. 과호. 과호 너무 재밌어요. 동물원 무료 관람 기읍. 반응이 저 배보고 웃은 게 아니라 아 머리 아파. 배보고 웃은 게 아니라요. 아 제가 갑자기 급정세 가는 게 좀. 잠깐만요. 아 머리 아파. 반응이 너무 웃겨요. 저는 솔직히 양호님 좀 소름 돋아요. 왜? 왜냐면 토크온에서 봤을 때 뭐이 개병신 새끼 하면서 오만 쌍욕 그렇게 다 해놓고 막상 방송하니까는 되게 순딩순딩한 딱 그냥 그 24살의 애기 느낌이 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약간 좀 유사 인간이라는 게 좀 무섭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저예요. 코트야. 코트만 계속 쳐다보네. 카메라 좀 봐줘라. 그럼 이거가 카메라야. 채팅창이 여기 있고 이거는 코트야. 그거 형님 아니십니까? 그 카메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옆모습이 더 이쁘게 나와요. 정모현은 약간 좀 래퍼 애쉬아일랜드 느낌 나요. 애쉬아 저 그걸 들어준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네. 옆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45도 각도로 계속 지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 잘했어요. 코트야. 이빨에 그릴 찍기셨나요? 없어요 이. 없어요 지금. 건치. 보니까. 건치예요. 예. 건치예요. 왜요? 아 근데 저 그릴즈 하고 싶어요. 그릴즈요?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금. 아 그거 말고요. 그럼 뭐요? 아 그 이빨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그릴즈에다가 다이아 박혀 있고 약간 그런 그. 어 그거도 아니에요. 요즘 좀 커스텀 돼가지고 예쁘장하게 이 성분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릴즈가? 네. 랩도 좀 하세요? 아니요 저 못해요. 아 그래요? 제가 가끔 코인 노래방에서 시도는 하는데 듣기 싫다고 자꾸 취소 버튼 눌러요 친구들이. 한번 들어볼게요 랩을 그러면. 싫어요. 싫어요? 네. 저 여기 저기 사람들한테 저 아 해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랩 아카펠라 랩 한번. 안 돼요. 저 부끄러워 울어요. Let's go DDC. 어때 히페했어요? 나 고민 나와. 아니 진짜로. 예. 왜 이렇게 뜬금없어요? 아니 근데 코트야. 심리 전문가입니다. 여우미님 혹시 좀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알고 싶어. 코트야. 형님 혹시 방송 켜기 전에 머리 때렸나요? 어때? 정신을 못 차리네. 갱스터 같아요. 갱갱갱. 갱스터 같아요. 갱스터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랩 안 하세요? 코트야. 네. 분위기 띄우려고 애쓰네 태훈이. 하지 맙시다. 근데 뭐 본인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못해요. 그럼 관심도 없어요. 본인 뭐 랩하고 노래를 잘하고 뭐 여기서 본인이 여기서 백덤블링이라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백덤블링 하면 쳐다보면 보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갑자기 여기서 백덤블링 하면 아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뭐 보잖아요. 이 화면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팔짱끼 꼴값더네. 코트야. 이런 생각 같거든요. 오히려 좋아. 예. 네. 뭐라고요? 보기는 하잖아요. 이거 화면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팔짱 끼고 꼴값더네 생각할 것 같아요. 안 보일 네. 거라며요. 아, 그러니까 저는 재주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야옹님이 오늘 이렇게 제 방송에 초대된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이 사진이 다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은 잠깐 네. 쉬고 있고요. 아 쉬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하려고요. 아 진짜요? 바디 프로필 말고 그 이번 목표가 여름 목표가 저는
이제 등도 이제 완성 다 되거든요. 고 조만간. 코트야. 근데 이제 등에 아직도 아, 등에 그림이 있어요. 등에 또 이렇게 중이. 타투를. 네, 작업 중. 그 여기 말고 등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척추뼈만. 척추에. 네. 사이버펑크 아세요? 예, 사이버펑크 알죠. 좋아하죠. 엣지러너. 혹시 넷플릭스에서 엣지러너 봤어요? 네. 와, 난 작년에 봤던 모든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사이버펑크 엣지러너가 최고였다고 생각해. 마지막에 그 처절한 그 죽음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찬란한 어떤 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눈물 나더라고.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그런 벅찬 코트야. 감정을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보면서 느꼈어. 코트야. 문신한 곳에 땀 안 나요? 아 근데 그거 여러분 스포 아니에요? 스포 아니야. 예. 어? 어. 네. 스포 아니고. 맞아요. 어. 뭐 그렇게 막 뭐 대단한 반전이 있는 그런 스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식스센스의 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급의 그런 반전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얘네들 뒤지겠구나 이걸 100% 알 수 있어요. 죽을 코트야.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엣지러너 개잼. 식스센스 안 봤는데. 코트야. 식스센스 안 봤다고? 네. 아 나도 안 봤어요. 나 방금. 스포 당한 걸 스포한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또 해요? 그럼 2차, 3차 피해자잖아요, 제가. 근데. 근데 어차피 안 볼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안 볼 거잖아요. 항상 뭐 아 스포 아 막 이런 사람들 특이 뭐냐면 안 봐요. 안 보면서 뭔가 호들갑 존나 떠는 거죠. 솔직히.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봤어요? 그 더 글로리? 안 봤어요. 저는 카지노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아닌데. 왜요? 더 글로리 안 본다고 사람을 이렇게 막 좀... 더 글로리를 안 봤다고? 돼 안 되는데. 그래요. 나중에 집에 가면 꼭 보세요. 안 보. 안 볼 거예요? 더 글로리 안 볼 거예요? 코트야. 홍대병이라 남들 보는 거 또 이왕 물고 안 보네. 내 말이. 저 카지노 본다고 보여. 카지노? 네. 그건 이제 내가 홍대 너무 홍대병인 게 역겨우니까 그래도 대화할 수단 하나라도 보려고 카지노 본다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아니 형님. 아 저 더글로리 보면 바카라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 있잖아요. 네? 왜 이 동생의 말을 자꾸 곡해하십니까 형님? 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고요? 차무식이잖아요. 잘 모르네 내용도. 안 똑같았어요. 에? 코트야. 비음이 너무 그냥. 들어갔어요. 이런 비행신 이어 예 오늘 떴죠? 그 7화? 네 시즌2 7화 봐야겠네.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안 본다 그랬나요? 그니까 봐야 돼요. 아, 본인도 안 봤잖아요. 네 예. 볼 거라고요 나. 꿀잼이야? 눈 뉴뉴야 기다려. 네. 그 배달이 왔거든요. 네. 밥이랑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밥도 먹어요? 그 밥을 안 먹습니까? 보쌈 먹는데 밥 안 먹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본인 보쌈만 고기만 쳐드신다는 거야 지금? 야, 야옹씨 정말 그러네요. 이 사람 진짜 가지가지하네. 아니요. 아니 고기를 아니 둘 다 먹으면 배불러서 저 고기도 많이 못 먹어요. 그렇게 소식한 척 하세요. 아니 진. 네. 밥 국자로 떠먹고 고기 그 비계만 먹을게요. 비계요? 그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진짜로요. 탄수화물을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살 많이 찐다고요? 아니요. 당? 아니 그 뭐야 나중에 더부룩해가지고 또 저기다가 음료 탄수화물도 같이 먹잖아요.
탄산음료는 안 먹을 건데요? 코트야. 왜? 왜 내가 탄산음료까지 같이 먹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1,000kg씩 드시나요? 뚱뚱한 사람에 대한 아니, 어떤 본인이 저, 가지고 저는 있었던... 그렇게 먹었어요. 먹어가지고요. 아 본인 그렇게 먹어요? 네. 미안한데 저희 집 탄산이 없습니다. 손 있어요 집에. 가서 쳐 드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먹방 쳐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집에 뛰어가서 바로 현관문 열고 엄마가 어 왔니? 엄마 잠깐만 가서 냉장고 열어와 바로 그냥 벌컥벌컥 마시시고. 저희 집은 탄산이 없습니다. 탄산 잘 안 먹어요. 고기 아니 먹을 본인이 때. 먹는데 매. 그러니까 잘 잘은 안 먹는데 고기 먹을 때 먹어요. 아 고기 먹는데 먹을 때 먹는다고? 소화. 아, 네 소화제. 소화 잘 되니까. 네. 알겠어요. 사실 구라예요. 집에 탄산 있어요. 콜라랑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얼음에다가 얼음 컵에다 콜라 그냥 시원하게 따가지고 벌컥벌컥 드십시오. 구할 것 같았어요. 없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탄산을 뚱뚱하면 집에 아니 뚱 콜라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람이 탄산을 아예 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탄산을 안 먹고 코트야. 우리 집에 있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들은 뭐냐면 배달 시켰을 때 리뷰 서비스로 온 건데 네. 안 먹고 다 놔두니까 그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콜라를 내 돈 주고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는 다른 거 먹어요. 다른 거 마셔요. 0 칼로리 이온 음료. 제로 칼로리. 탄산. 제로 노 탄산. 펩시, 제로 펩시. 탄산 안 먹어요. 0 칼로리인데 뭐요? 0 칼로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인데 이온 음료를 먹죠. 좀 더 좀 더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복숭아 아이스티요. 복숭아 아이스티. 아 근데 복숭아 녹차요. 제로 칼로리. 그거 이온 음료 아니에요? 좀 닥치세요. 아니, 녹차자. 녹차. 그 좀 뭐 아가리를 자꾸 이렇게 뭐 아는 거 마냥 떠드세요. 이온 음료라는 건요. 아, 포카리스 웨트나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요 세 가지 3대장이 있죠. 걔네가 왜 제로 칼로리예요? 걔네들은 제로 칼로리가 아니고 이온 음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네. 씨발 열받게 할래요, 진짜? 예? 소리. 아, 소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0 칼로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랄프한테 제로 칼로리 이온 음료 하나만 좀 시켜달라 그래서 코트야 괜찮은 거 시켰다. 진짜 미국 드라마 보는 거 같다. 먼데어인지 감성 18랑 맞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는 이제 아프리카에는 전혀 없었던 패러다임이죠. 예 원래 방송을 할 때 저는 진짜 편한 걸 추구하거든요. 네. 내 방송 스타일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런 억텐 없고 그런 거를 뭐 날로님이나 뭐 가제맨 이분들은 뭐 억텐이 좀 있는 편이에요? 뭔가 이 사람 웃기려고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액션을 취한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웃기려고 저는 날로님보다는 가제맨 씨를 많이 보는데요. 그분은요. 억텐보다는요. 욕을 많이 해요. 방송에서? 네. 저도 욕할 때는 토크온에서만 욕하는 편이고 이게 우리가 합방한 영상이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되게 반응이 괜찮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까지 이야기가 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 근데 그렇게 하고 가지맨님한테 이제 연락이 가가지고 나중에 진짜요? 우리 진짜 야옹님이랑 합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요? 몰라요 그거는. 플랫폼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이에요. 아프리카 유퀴즈 온 더 블럭. 예 완전 양지지향. 양지지향. 그래서 음지 같은 느낌 없었지 않았나요? 솔직히. 네. 예. 예. 너무 높으니까 옆에 그 버튼 잠깐만 누를게요. 예. 그 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뭐야 이거 막 움직이네. 코트야
이런 비행신. 대표님은 밥 만드세요? 저는 알아서 먹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렇게 자리가 됐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합시다. 예. 요 정도면 괜찮죠? 예, 괜찮네요. 맛있겠네. 그리고 랄프도 누군지 몰랐던 거야.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랄프도 누군지 몰랐고 집에 랄프가 있으니까 그 저기 내용이님 보고 어? 저 사람 누구예요? 어, 저, 진짜 면전에서 내가 너 처음 봤지? 아니 내용이님 진짜 병신이세요? 아 내가 지금 아까 존나 아니 난 진짜 좀 되게 민망했어. 랄프도 어떻게 보면은 나랑 오래 살았고 나랑 관계가 있고 이런데 매니저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매니저가 뭐예요? 매니저가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왜 계속 이러길래 존나 봤더라고.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그 내용아 미안한데 그 코칭을 정확하게 해라. 랄프님이라고 해. 알았지? 랄프님. 저 사람 저 사람 계속 하더라고. 저 사람은 8번 했죠? 그리고 내가 랄프님이라고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아니 그, 네. 아, 진짜 놀라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저, 처음 본 사람 사람 면전에 대놓고 채팅을 너 들었구나? 채팅 채팅창을 조금만 한 줄로 해서 진짜 놀라서 그랬어요. 됐어. 이렇게 할게요. 네. 다행이네 오늘 이렇게 그 냐옹이님이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앞머리 자른 거 진짜 신의 한 수.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그죠? 앞머리 잘 잘랐죠. 감사합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아니 보여드리려고요. 잘 듣긴 거. 아니 왜 보여줄 수 있는 거? 좀 붙으시면 안 될까요? 초점이 나가네요. 이 일로 좀 오세요. 좀 오시고. 초점을 프리로 잡아라, 알피야. 오토 말고요? 오토로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그리고 필턴 내가 그냥 넣었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코트야 저 사람 무슨 일이에요? 순수하다냐. 물어봤잖아. 아 오히려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노래하는 코트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완전 타인인 거잖아. 이런 사람이랑 언제 방송을 해보겠어. 사실 나를 아는 사람 진짜 많아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노래하는 코트 진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 아니, 얘기해봐야 뭐 약간 뭔가 좀 약간 좀 그 과거의 영광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아무튼 지금 아우 먹방 할 때 3,000명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수 많이 올라가서 됐어요. 3,000명. 밥은 안 먹죠? 네. 밥 조심하세요. 떨어집니다. 그 그리고 덜어 먹을 그 앞접시 하나만 주세요. 네. 보쌈 맛있겠네. 근데 채팅 어떻게 달려가요? 저는 여기를 봐요. 여기 안 보고. 아 여기 있구나. 자자자자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을 몇 시간 안 잔 거예요 지금 본인? 저. 네. 어제 오후 4시 좀 지나서 일어나고. 몇 시간 안 잔 거예요? 지금 어제 오후 4시 얼마 안 돼서 일어나고 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깨있은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네. 네. 아 그러네요. 근데 뭐 24시간 아니잖아요. 네 오후 4시. 그래 먹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왜요? 드세요. 아유 그 반응이 아 저 밥 먹을 아니,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방송을 할 때 네. 뭔가 아까 본인이 내 배 보고 아 그게 아니야 내 복부 보고 존나 빡했잖아요. 아, 근데 반응... 지금 내 먹는 거 내 볼에 가득 보쌈 넣고 씹으면서 육즙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돼지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 쳐다보니까 이거도 부연 설명하게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저 밥 먹을 때 먹방 보면서 먹는데
그 분들도 방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먹방 하시는 분들. 전 그럼 이제 제가 유튜브로 보던 거를 저 밥 지금 먹으면서 보는 거잖아요. 먹방 하는 거. 신기하고 제 아니 신기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우 젓가락 진짜 족같이 하신다.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은데 아니 제가 살다 젓가락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보네. 또 이렇게 제가 잘 되네. 그래도 제가 엄마가 알려줬었는데 크면서 제가 제 입맛대로 바꿨나 봐요. 아니 근데 젓가락질 뭐 못하는 게 무슨 뭐 크게 저게 있나요? 밥만 잘 먹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코트야. 옆으로 보고 드셔주시면 안 될까? 아 저기요. 코트야. 거의 털로. 아니 신발. 기웃기웃. 밥 같이 못 먹. 밥 같이 못 먹겠네. 아 시발. 밥 먹는 이렇게 뭐. 동물은 하마 보듯이 보네. 반은요. 너무 재밌어서요. 코트야. 코트야, 쩍쩍 그만돼. 턱 한 대 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저 아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는 거. 감사합니다. 코트야. 하마 먹방 못 참지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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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아 근데 맛있다 이거. 알파 잘 시켰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아파 부산으로 갈 거야. 아 근데 시그니처 리액션이거든요. 아유 맛있다. 아유 이거 맛있다. 코트야 진짜 부럽다. 코트야 진짜 씨 말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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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저걸 직관하네. 죽네 부럽노 시바. 코트야 라이프야 조용 접은 내오나 소리 잘 짓놈으로. 코트야 아 졸라 웃기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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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맛있다.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죠. 근데 코트야 뭐해 제 시그니처 그 사운드라고. 아 방송을 아예 모르니까. 코트야 먹는 걸로 웃기는 건 네가 처음이다. 존나 웃기다 시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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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z z z z z z z z z x x x x. 코트야 뭐다 이게. 저 막 저거 보고 있으면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코트야 민지호 블랙당에서 채팅 묻혀요. 이런 비행신. 왜? 아, 먹으니까 좀 좋네. 코트야. 코트야. 뭐해? 응? 면이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응. 무슨 맛이에요? 면도 먹고 밥도 먹고. 요건 메밀이잖아. 네. 아 근데 이게 좀 잘라갖고 그런지 약간 좀. 뭉탱이로 이렇게 되겠네. 인정 인정. 근데 그 손톱이 이렇게 길면은 되게 불편하겠다 평소에. 코트야 야옹씨 이런 남자 어때요? 코트야
한쪽은 허공면치기, 한쪽은 울버린 스타일 가관이다. 코트야. 여자분 싱글이세요? 전번글이에요. 아, 무슨 말. 왜? 무슨 말이야. 자꾸 웃겨요? 방금 싱글 번글 때문에 웃은 거예요? 코트야. 야옹씨한테서 리정, 노제, 추이나 모습 언뜻 보이는 듯한 느낌 나만 그런 건가? 최애나 씨가 몰라요. 응, 몰라요. 뭐예요? 근데 그 야옹님은 보니까 그거네. 볼매네, 볼매. 보면 볼수록 이제 매력 있는 사람처럼. 얼룩히 노제 인정한다. 좋아요? 응? 좋은 거지. 외모 칭찬해줬으니까. 얼럭. 얼럭히. 얼럭히라는 건 이제 약간 좀 강화 실패. 그런 느낌? 테스트템 안 끼고 강화다 강화 깨진 거. 그런 느낌. 롤에 뭐 현질도 했어요? 저요? 현질 엄청 할 것 같은데? 꾸민 거 좋아하니까? 네. 롤에 한 지금까지 100만 썼나? 더 썼죠? 어, 진짜? 예. 야, 진짜 정말 돈 아깝다. 제 취향 아닌데? 뭐지? 그 뭐라 하죠? 응? 자기 취미. 취미, 취미잖아요. 코트야. 말 걸지 마세요. 좀 먹고요. 아니. 코트야. 아, 좀 천천히 먹어라. 염을 심냐? 코트야. 마늘을 안 넣었어. 뭐해? 코트야. 소주 왕자 보쌈 공주 한번 보여주자. 코트야. 지금 쌈을 싸서 먹으면서? 네. 웃기려는 의도가 1도 없었어. 근데? 날 보고 쳐웃는다? 해보자는 거지. 어? 코트야. 아니요.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식사했는데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웃는다? 그 제 시점에서 볼이요. 이게 뭐예요? 일단 볼이. 아니 순수 식사하는데 웃기려는 의도 없었는데 보고 쳐웃는 거 존나 킹받네. 애기들 밥 먹을 때 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 예쁘지? 볼 이름. 입이. 아, 내 볼이 짱구 볼 마냥? 키싱피쉬 아세요? 키싱피쉬가 뭐예요? 뽀뽀하는 물고기여서 걔네는 입이 이렇게 3자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뭔 말이야? 그니까. 코트야. 뽀뽀하는 입이. 아니, 하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좀 주둥이가 펠리컨이 되는 걸 어깨 참로 키우기. 알겠죠? 많이 먹어요. 그 먹을 때 자꾸 말 시키고 그러지 마요. 쌈 드실래요? 네. 쌈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상추를 못 먹어요. 상추를 안 좋아해요? 코트야. 다른 야채를 입 밖으로 튀어나올란 말랑할 만큼 볼터기 튀어나와서 먹는데 다른 야채 다 이상하지. 아, 네. 아니, 이제 그냥 뭐 상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진짜 다 사연이 그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먹고 싶을 때 천연 먹고 싶다고 했었던 인간이니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니 근데 사연이 있어요. 어, 향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연이? 네. 어떤 사연이 있어요? 어렸을 때 먹다 해서 토해서? 코트야. 알았어요. 네. 홍대병이라 상추 말고 또 공동 치커리 먹겠지. 저 깻잎 먹어요. 깻잎 잘 먹어요. 왜 쳐다봐요? 저 안 썼잖아요.
코트야. 젓가락질 존나 기대하네 비준투 간노. 비준투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새 아니에요? 코트야. 옆에 탐켄치 봄 미쳤다. 코트야. 보쌈 콜드 게임이요. 코트야. 저게 상남자라는 거야. 코트야. 귤락은 귤 껍껍질 안쪽에 그물 모양으로 생긴 하얀 섬유질을 뜻하는 말로 정확한 명칭은 알베도층이다. 귤락은 뭐예요? 코트야. 탐켄치 vs 이블린. 저거 10개는 뭐예요? 얼마예요? 응? 저거 계속 10개 하는 건 얼마예요? 10개? 그러니까 한 개당 100원이에요. 한 개당 100원이고 그럼 저분들 계속 1,000원씩 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보면서? 응. 아니 가재맨이라는 분은 뭐 먹방 같은 거 안 해요? 야옹케이야, 오늘 그 캠핑 반주 입고 왔죠? 그 저기는요? 그 저 랄로님은요? 랄로님은 잘 안 봐요. 하이라이트만 가끔. 아 하이라이트만? 네. 이제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방송인을 알게 됐는데 어때요? 실제로 보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드세요. 드세요. 제가 말 뭐 잘못했어요? 아니. 아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방송인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재미있는 것 같냐는 얘기죠. 네. 저가 집 가서 구독 누를게요. 응? 집 가서 구독 누를게. 저번에 안 누르지. 코트야. 야옹아 박광우 알아? 박광우가 누구예요? 박광우 님이 누구예요? 드세요. 맛있다. 그게 누구예요? 코트야. 왜 닉네임에 노래하는이 들어가지 싶을 듯 입에 음식밖에 안 들어가는데. 저 노래도 해요. 아니 저현이 얼굴 늘 존나 잘해요. 님아 채팅이 안 웃겨. 저 앨범도 낸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채팅이 안 웃겨. 안 웃겨요? 일도 안 웃겨요. 맨날 듣는 얘기라. 아 진짜 맞아. 아, 저... 코트야. 조만간 처먹고 사는 코트로 미변할 거야. 씨발 코트야 같이 방송 못 하겠네 씨발. 아, 먹는 게 없어서 왜 지랄이야. 왜 이래? 왜 이래? 먹는 거 본 게 아니라요. 계속 코트야. 채팅이 자꾸 생각나요. 아니 채팅이 자꾸 생각나요. 아 저 근데 진짜 부러워요. 눈물이나 아니 평소에 웃을 일이 많이 없나 봐. 야옹이님은 그러다 그 웃음이 울음으로 변질된다 조심해라. 아 일만하니까. 네. 오늘 그럼 색다른 경험이었겠네 진짜. 일할 때 사람이랑 말도 못 안 해요. 평소에? 혼자 모니터 한 번. 친구 없어요? 아픈 곳이 찔러요. 응? 왜 아픈 곳이 찔러요? 아 친구 진짜 없어요? 네. 근데 동네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아싸가 된 이유가 자의적인 거예요? 아니면 타의적으로 아싸가 된 거예요? 저요?
제가 사회를 왕따시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 이제 약간 그러면은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 단점을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 피드백이 본인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너 다 좋은데 내영아 너 다 좋은데 너 진짜 이거 진짜 별로야. 네. 너 진짜 제발 그러지 마 이런 거. 제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미안하다 코트야. 고치는 게 우와 볼링공이 말 건다. 그 진짜 그 못 고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성격이 만들어진 거거나 태생적인 거 그런 거는 안 고치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씨발 대화한 동안. 그러니까 네 단점이 뭐예요, 내 형님? 전 단점이 뭐냐면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코트야. 게스라이팅 온. 나는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대. 그리고 고집이 세대. 그리고 똑똑한 척 한대. 그리고 코트야. 야옹아 그런 얘기. 오토바이 뒤에 타고 놀러 가는 거 어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성격에, 그러니까 내 단점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점이 똑똑한 척 하는 거. 그리고 사람, 남의 말 안 듣고 지 말만 하는 거. 그리고 이기적인 거. 내연남불이라 그러죠? 뭐 이런 거? 코트야. 그러니까 이제 고집이 세고. 먹으니까 콧물까지 먹냐, 뭐해? 고집이 세고, 좀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 형님은 본인 단점이 뭐예요? 왜요? 단점은 찾으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비슷해요.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나랑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자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똑똑한 척은 안 해.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집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 얘기를 잘 안 들어. 그 내가 관심 있는 거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코트야. 가오 동고지 입이나 아래나 그저 배설 이런 남자 어때? 우리는 아주 상극이네. 그죠? 응? 왜요? 아니 야옹님도 야옹님밖에 모르고 나도 나밖에 모르는데 상극인 부류인 거지 우리들은. 안 됐다. 근데 저 고치라는 거는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뭐?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뭐 오늘 처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고칠 거 없어요. 그건 거슬린 거 별로 없어 솔직히. 홍대충이라며요. 아 그거? 네. 근데 일부러 그런 거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지. 그죠? 뭐야? 이거보다 얘가 더 맛있어요. 이런 게 싫어요. 나는 이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게 더 맛있다 그랬잖아. 코트야. 그게 좆같아요. 본질은 선 넘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입장을 표명. 나는 이게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이게 더 맛있다며. 그게 좆같다고요. 일단 손톱부터 깎죠. 전 저게 더 맛있어요. 난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고 이게 더 녹진해요. 이게 그리고 씹는 맛도 더 있고요. 이게 더 보쌈 먹을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갓 묻힌 거라서 사실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맛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입맛이란 게 있어요. 코트야 이런 비행시 근데 저는 이게 맛있어요. 응응응 아니 저는 이거는 맛이 없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이게 더 훨씬 더 맛있는 건데 이게 더 맛있다? 둘 다 먹어보고 이걸 더 맛있다고 한다? 존나 입맛이 별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존나 맛있어 그냥. 어,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고, 오, 이거 너무 맛없어. 존나 맛있어요? 아, 맛있어. 이거 먹고 싶어. 이게 최고야. 최고. 코트야. 이거? 그냥 각자 맛있는 거 처먹어. 코트야. 이거도 맛있는데. 코트야. 싫은데 씨바라? 코트야. 둘다 맛있어. 콩왕 자리하겠습니다. 어쩌라고요. 아, 우리 개동이가 형님 개동이 자리하겠습니다. 500개 고마워. 별매했죠? 코트야. 5만원? 그냥 죽통 한 대 갈겨라. 레전드 하나 찍게. 제가 질 것 같아요. 그죠? 아, 싸우면? 코트야. 홍대병 vs 홍대병. 너무 당연하지. 이런 비행신. 너무 당해, 너무 당연하지. 야, 눈이 안 좋은 건가? 저 진짜 글씨가 안 코트야. 보여. 코트야. 진짜 토크온이었으면 야옹이가 인신공격바로 가졌을 듯. 드세요. 안 먹을라 했는데. 아. 손이 이렇게 안 먹어요.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먹을 생각 없었어요. 많이 드세요. 그거 왜 드세요? 코트야. 먹건 말건. 와, 토크온 하는 여자애들 다 돼지년들인 줄 알았는데. 먹건 말건. 저는 먹지 말아매요. 무슨 상관? 저한테는 먹지 말아매요. 내 마음. 안 먹을라 했어요. 안 먹고 싶었어요 사실. 아, 짜증나. 짜증나. 300g 3만원이네. 코트야. 야옹아, 코트는 토크온 식화 법하는데 넌 안 하니까 길교밀이잖아. 코트야. 지금이야 우리 형이 음식만 후리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치는 여자들 다 우리고 다녔다. 여자한테 인기 많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해 안 가요? 응, 응. 어? 진짜요? 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트야. 형 안 되겠다. 야옹이 한 태우자. 빨리 봐요. 내 매력이 뭐예요? 제가 생각 그래요? 코트야.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 드셨나요, 태군씨? 코트야. 코트 민간인 만나니까 왜 이렇게 진따 같냐. 기욱 수줍어 하네. 내가? 내가 뭘 수줍어 해? 코트야. 형 매력은 음식 쩝쩝 대면서 지읒같이 처먹는 거예요. 저게 매력?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코트야. 마치 내가 메일 시절 영상 한 번 내가 보여주세요. 마치 그 남자로서 매력을 자꾸 막 없는 걸 캐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생각 좀 해보고. 매력 호소인 것 같아. 호소하는 것 같아.
아, 난 자존심 상해서 싫은데. 어,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을 잘한다? 네. 아, 지금까지의 장점, 운전을 잘한다. 아, 근데 뿌듯한데, 뭔가? 코트야. 지구리 새싹을 강의할 때 매력 넘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그 토크온 빌런 초대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진짜 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러지 여러분들 정말 아프리카의 유키존도 블럭 아닙니까? 모멜라이더를 알아보시네요. 네? 유키존도 블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게스트 신청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방송을 좀 해 나갈 겁니다.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뭐 여자 게스트한테 막 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옛날에 했어요? 예전에 웃기려고 아 이 개 같은 년아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좀 일차원적이고 자극적이고 슬랩스틱 같은 그런 거를 추구를 많이 했었죠. 코트야. 인방이 판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요즘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순한 맛이에요 지금 하는 방송이. 욕 안 하잖아요. 지금 욕 안 하잖아. 조금은 하지. 조금 안 할 순 없지. 코트야. 앞으로 안 할 거면 진막으로 한번 해줘.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코트야. 내가 왜 너한테 그래요? 알아? 코트야. 공포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게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게 오늘 방송을 시청자 얼평을 하려 그랬어요. 시청자 아니요? 얼굴 평가. 그걸 하려면은 그 예. 시청자 얼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랄프야. 카메라부터. 다 먹었습니다. 1번 좀 눌러줘. 코트야. 1번. 이것도 건경으로 가면 극락일 것 같은데. 코트야. 얼평하다가 기어 풀고 애인들이 치면 어떡하냐. 아 장애인들이 치는 거. 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왜? 먹어요. 별풍선? 게이지? 뭐? 3,500개? 저분들 시청 다 먹고 얘기해. 다 먹고 삼키고. 노래? 아이 뭔 노래야. 노래 들으면 내홍님 반해서 안 돼요. 아 진짜 이건. 왜냐면 내가 노래를 해버리면 반칙이야. 치트키 같은 느낌?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그냥 쳐다본 거. 아 저거 그냥 쳐. 코트야. 한 곡 뽑아서 기강 잡자. 나이스. 24살 여자의 시선이 싫다. 불편하다. 저 시선이. 그냥 쳐다본 거예요. 코트야. 저 빤히 쳐다보는 게 개웃기네. 키우. 꼭꼭 씹어서. 코트야. 먹었어요? 진짜 쳐다보면서 경멸하는 눈빛 잘 봤습니다. 아니. 코트야. 야옹아 무서운 거 잘 봐. 저 무서운 거 잘 봐요. 근데 씻고 노래로 끝내주자 형. 아 공포. 네. 보는데 소리는 지르거든요. 근데 계속 끝까지 봐요. 물티슈 좀 줄래요? 네.
고맙습니다. 코트야. 둘 다 머리만 보면 박세로이 조이서인데 18. 박세로이 조이서래. 조금만 가까이 올래요? 어, 잘 먹었다. 인정? 왜요? 네. 코트야. 코트야, 보랏방구 갈비면 1000개. 방구 안 마려워요. 방구 마려우면 바로 쌀게요. 바로 후갈길게요. 예. 네. 나 못 참아. 방구, 방귀야 트름을. 진짜예요. 진짜 깨면 어떡해요. 아니. 말했잖아. 미리 얘기했잖아. 나 못 참는다고. 그러면은 방귀 당한 사람이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깜빡이나 켜고. 아, 이게 깜빡이에요. 언제나 비상 깜빡이를, 상시 비상 깜빡이 켜놓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끼는 순간에 랄프는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방귀를 끼는 순간에 바로 후다닥 자기 방으로 뛰어가. 녹진해. 비상등 좀 교체해주세요. 색깔 안 좋던데. 아니. 언제 어떤 순간에 나올 줄 모릅니다. 그 쌈배한테 피게요 여러분들. 다음 피세요? 네. 어? 같이 한대 피까요? 사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여자 중에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코트야. 많은 사람들이 마시잖아요. 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있어. 근데 그래서 난 사실 그 오늘 처음 보고 야옹이님이랑 처음 보자마자 담배 같이 폈거든. 그런데 보호해줬는데 뭐 담배 핀다는 걸 밝히네. 식구 갈고 맞담 가자. 멋져요. 담배 피우는 걸 왜 무슨 게?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그런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지금 같이 담배 한 4대인가 폈잖아요. 식구 안 걸고 피게 여러분들. 담배 피는 모습을 보려면 내가 봤을 때는 1500개는 터져야 돼. 왜냐면은 이제 나도 그게 있어. 지금 3,000명이지만 19세를 거는 순간에 사람 몇 명이 빠질지 몰라. 예. 그러니까는 19를 안 걸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필게요. 예. 잘 사진 좀 올게. 아 이거 이거 로컬 한 병 갖고 왔어? 네. 저기에 있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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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근데 싹 피워자. 에헤 조형기라니 여러분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가져왔어요. 네, 오늘을 기점으로. 네? 라이터도 가져와야 돼요? 응 라이터도 내가 지금 없네. 너한테 준 거 같은데 아까? 가져올게요. 어, 앞에 많아요. 그 오토포커스 이제 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벨? 아까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아예 기본 상태로. 기본 상태로. 오케이. 아까 가져왔어요. 예, 예. 쌈배한테 갈길게요. 잠시만요.
근데 저 이거 바지 비싼 거예요. 그래요? 이게 치팅이. 바지 이거 15만 원이에요.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119개 너무 고맙고. 오늘 방송 같이 해본 소감이 어때요? 방송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유퀴즈 온 더 블럭 그 자체죠? 그 잡채죠 그 잡채? 네. 저희는 앞으로도 존대합시다 서로. 저 존댓말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요. 아. 토크원에서 맞추더라도. 그래서 토크원에서도 존댓말 했었어요. 잘했어요. 저 사진은 뭐예요? 내가 그 자주 다니는 비버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보요? 머리, 네, 비버샵이요. 바버샵이요. 저분들이 놀려요. 저 같은 비버샵 저 같은 비버샵